샬롬.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모세란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이제부터 우리는 이인 여정을 함께 할 거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을 이곳 애굽에서 출발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너희들 앞에 세우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특별히 이번 일과에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그리고 유월절을 함께 경험해 볼 거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떠나가 보자. Let's go! 캠핑!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파도복을 만드는 공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준비물은 당연히 우리가 만든 캠핑카를 먼저 앞에 두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보내준 공과 교재 중 일과 구원에 대한 공과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이번 시간에 준비물입니다. 그럼 먼저 공과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일과 구원 공과 파도복을 보면 옆에 이름을 적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한번 이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 이제 이름을 적었다면 한번 펴보세요. 파도복을 펴보면 맨 위에 이번 과의 주제와 그리고 옆에 글씨들이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 한번 주제와 이번 과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번 공과 파도뿐 만들기를 통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OX 퀴즈입니다. 첫 번째 확인하기 여기 밑에 부분에 있는데요. OX 첫 번째 문제를 전도사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다. OX. 정답은 뭐죠? 여호수아를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은 X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럼 누구를 부르셨나요? 맞아요, 모세. 80살이 된 아주 늙은 나이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애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 가서 바로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OX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다. OX.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O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고집불통인 바로왕은 절대로 안 보내준다고 했지만 결국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마음이 꺾이고 말았어요. 또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럼 우리 세 번째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X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아주 큰 홍해바다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OX 문제는 끝이 났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데요. 단답형이에요. 바다를 일으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구원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입니다.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3개 있는데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을 이곳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한 글자 한 글자씩.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다를 갈라주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위에 보면은 3번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말풍선에 적어보세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위에 있는 가나안 민족과 가나안 민족이 쌓은 성읍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전당꾼들은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그림을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이 말풍선에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메뚜기 또는 난 메뚜기와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가나안 민족과 그 성읍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나도 키도 크고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또 그들이 지은 성이 너무나도 높고 튼튼해 보이는 거예요.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메뚜기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아! 라고 표현을 했지요. 다음으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는 두 명의 남자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탐꾼들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이름을 써주세요. 옆에 말풍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2명의 전탐꾼 중 10명은 자신은 메뚜기와 같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누구일까요?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정답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두 사람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로 아름답고 적과 꿀이는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진짜로 크고 강한 민족들 그리고 큰 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했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5번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번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정탐꾼들의 눈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나요? 여러분 어떻게 봤죠? 12명의 전탐꾼 모두가 그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봤죠? 맞아요. 거대한 거인처럼 보았어요. 실제로 이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옛날 거인 민족인 네피린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로 아주 2m가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는 모르겠지만 거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선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러면 다음으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는 두 가지의
표현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찾아 읽고 표지판에 적어보세요. 표지판을 보니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적혀있는데 한번 성경책 모두 꺼내보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하나님 또는 여호와였습니다. 그럼 푯말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를 적어 볼까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푯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푯말을 보니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되어 있어요. 바로 전에 읽었던 장의 전절이니까 바로 찾을 수 있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네, 바로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리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전탐꾼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맞아요. 그곳에 사는 가나안 민족들 또는 그곳에 지어진 가나안 성읍을 무서워했죠. 그러면 여기에 푯말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정답을 가나안 민족 가나안 성읍.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질문과 답을 다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팟업북을 만들기 할 건데요. 팟업북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그 줄 그어진 데가 있어요. 모세 아저씨를 할아버지를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데요. 여기를 접어 보면은 여기 틈이 있어요. 이곳에 틈이 있는데 그 틈에 이 뿔을 집어넣으면 파도복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먼저 안쪽에 있는 것부터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파도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를 앞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주제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파도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파도북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과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10명의 전당꾼은 무엇을 바라봤죠?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거인들과 가나안 성읍만 바라봤어요. 또는 바로 앞에 있는 홍해나 뒤에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중에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바라보았나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해요. 이스라엘 전탄꾼 중 10명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0명의 전탄꾼의 말을 더 믿었어요. 10명의 전탄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똑같아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무엇을 바라보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 시간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나는 하나님만 믿을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게요. 라고 결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을 마치면서 한 가지 외치면서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외치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이어서 이 팝업북 만드는 시간을 통해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전탁군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결심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